사람들은 그를 의지의 사나이라 부른다. 놀라운 변화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이태현 한의사. 이게 제가 2년 전에 110kg 정도 나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110kg 고도비만에 해당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110kg에서 70kg으로 총 40kg 감량에 성공. 몰라보게 달라진 그의 반전 모습에 환자들 또한 종종 혼란에 빠진다는데. 선생님, 여기 원장님 두 분이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원장님 한 분이시고요. 실제 하루 한두 번 정도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 학창시절부터 비만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살았다는 이태원 한의사. 그만큼 체중을 감량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가 어떤 계기로 건강관리를 시작하게 된 걸까? 가슴 쪽에 너무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압이 이미 이제 180-120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수치 보고 난 다음 제일 드는 생각이 일단 이제 가족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제가 아기가 셋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수치로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환자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중증 고혈압 환자가 돼버린 이태원 한의사. 계속되는 몸의 이상 신호도 문제였지만 건강 관리를 마음먹게 된 더 큰 계기가 따로 있다고 한다. 살이 찌기 시작할 때부터 단 것도 좋아하고 짠 것도 좋아하고 고열량 음식은 당연히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몸에도 영향을 주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점점 미끼쳐서 아이들도 점점 살이 찌는 것 같고 이제 부모를 닮아서 점점 뚱뚱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살을 또 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평소 식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부부나 형제 간의 가족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약 두 배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과 환자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해지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다잡은 그는 반드시 체중을 줄이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40kg 감량을 이룰 수 있었다는데 또한 현재 이태원 한의사의 혈압을 측정해본 결과 정상 혈압에 가깝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